방송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그냥 정말 비교 스펙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 말고는 뭐 딱히 이렇다 할 뭐 특이사항이 없었죠. 근데 네. 뭐 외관에서 이제 뭐 작은 차이였지만 요 작은 차이가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관에 이제 달려있던 뭐 저번 시간에 이제 외관 살펴보고 왔지만 뭐 패드 기능이라던가 이제 뭐 모니터 채널을 네. 조절하는 것과 뭐 이게 그냥 몇 개 딱 이제 똑딱이가 달려 있는 건데 되게 이제 효율을 높여주죠. 이제 네. 불편한 점을 많이 상쇄시키기 때문에 그게 6만 원 정도의 차이였다. 근데 또 이거를 또 잘 생각을 해보자면은 실제로 그 패드 기능을 뭐 이렇게 10dB를 낮춰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입력 레벨만 잘 조절을 해도 어차피 마이크 한 기타 받을 거니까. 그래서 패드 기능도 나는 그다지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웃풋 자체를 굳이 포아웃으로 쓸 일이 없고 RCA 단자를 이용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굳이 6만원을 주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그렇죠.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6만원을 그러면 그날 사서 기분 좋으니까 술 먹으면 술 되는데 먹어. 술 먹는 거를 포기하면서 그렇죠. 이제 갈 거냐라는 뭔가 좀 그런 것도 생기긴 해요. 그래요. 어차피 그러니까, 엔트리급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는 스펙의 변화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6만 원 더 주고 그거를 추가하느니 6만 원을 세이브하겠다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될 있어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음질에서 결과물의 차이가 나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이런 피지컬의 변화와 상관없이 또 투자할 만한 하나의 네.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받아보고 받았는데 뭐 그냥 이거나 저거나 결과물은 크게 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런 부가 기능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겠고 들었는데 소리 자체가 좋은 게 티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랑 상관없이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 그러니까 아닐까 뭐 똑딱이에서 제가 뭐 하나 그래도 있는 게 조금 낫다라는 거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보컬을 여러분들 봤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이제 락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발라드에서 막 질르는 거를 이제 가이드를 떠야 되는데 같은 인풋 개념 이제 설정을 해놓고 가다가 물론 이미 그 정도 컨트롤이 되는 정도면은 이제 그 정도 작업량이 됐으면은 하겠지만 근데 아직 너무 초보자 초심자고 뭔가 정말 피아노 하나에다가 가이드를 뜨는데 보컬이 부른데 피크가 뜬다. 그럼 그때 사실 그냥 패드로만 싹 딱 하면 되는데 네. 그때 또 굳이 이걸 맞아요. 또 잡아서 이게 또 귀찮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심플해지는 영역이라서 뭐 사실 우리는 뭐 보컬한테 알아서 그 가이드 보컬도 이제 자기가 또 어느 정도 또 좀 그렇죠. 그게 되면은 이게 그 거리 이거 조절로 알아서 이걸 또 컴프를 하고 우리도 그거 실시간으로 볼륨 만지면서 이걸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패드 버튼 유용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건 그 정도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굳이 다이렉트 모니터를 모노 스테레오로 바꿔서 모니터를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것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RCA 케이블을 이용할 일이 없다면 없다. 네. 그러면은 뭐 실제로 여기서 요긴한 건 패드 정도. 네. 네 패드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단 했던 거를 풀 모니터 한번 해 볼게요. 네. 가 보겠습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노래 굉장히 장범준님 느낌으로 잘 하시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장범준님이 대단하시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네, 정말 이렇게 곡 쓰는 게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심플한 코드로 곡 쓰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일단은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바로 어차피 이번 시간에는 인우형이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노래만 한번 새로 하면 되죠. 네. 왜냐면 미디가 이미 다 이미 돼 있는데 똑같으니까. 그게 뭐 다시 친다고 소리가 바뀌진 않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만 달라질 것입니다.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기분 탓인가? 약간 좀 깊은 느낌? 네. 네. 근데 기분 탓이겠죠?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네. 이게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좋아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네. 너무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차를 만약에 우리가 진짜 느끼는 경지에 왔다면 정말 리뷰어로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발전한 건데 네. 그 저희는 이제 냉철함을 지켜야 되니까 사실 진짜 그 정도가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사실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아직까지는 뭐 기분 네. 탓 정도로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건 기분 탓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또 맞을 것 네. 같습니다. 받아볼게요. 네. 오케이. 네, 비슷하게 받아진 것 같고요. 네. 바로 더빙 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혀가 자꾸 꼬이지. 열심히 말해. 열심히 말하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기분 탓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좀 이따가 다이렉트 비교해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가볼게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더 모니터가 좀 더 빵빵하게 되는 것 같은 거는 근데 아까 실제로 그 아웃풋 같은 게 더 높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 부분에서 느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우리가 이 몇 dB의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 가지고 이게 음질이 더 좋다 안 좋다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서로 그러니까 약간 의심이 개인적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맞아요. 당연히 근데 기분상으로는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풀 버전 한번 쭉 듣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개인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빠르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팔이 더 뭔가 열려있고 시원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느낌?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밀고 나오는 네. 파워가 좀 댐핑이 있다? 그죠? 힘이 좀 더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자, 너를 이게 파형 차이가 있어서 DB 차이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게 기타는 똑같고 보컬이랑 베이스가 조금 크게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것만 조금만 베이스, 줄여볼게요. 네, 베이스 게인을 조금 줄여볼게요. 그죠? 베이스는 지금 보면 파형이 조금 비슷해질 때가 차이가 좀 나고 보컬도 한 1dB 정도만 줄여서 들어볼게요. 그래도 차이가 느껴져요. 아니 사실 보컬은 보컬은 똑같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죠? 진짜 네, 그러면 그럼. 그 대신에 조금 진짜 말 그대로 줄여볼게요. 네. 줄였는데도 그 느낌이 나는지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거 먼저 들어볼게요. 네네네. 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하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줄여놓으니까 또 비슷한 것 같고요. 비슷하네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더 힘 있다고 말하기에는 야, 조금 너무, 맞아요. 너무 미세해요. 차여서. 두 개를 들었을 때 기분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네. 볼륨량을 비슷하게 맞춰놓으니까 네. 이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차이. 네. 그럼 이번엔 질감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오디오 애들만 네. 오디오들만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오디오입니다. 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8입니다. 8이었고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 네, 별 차이가 없는 네, 걸로.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이번에는 드라이 소스로 네. 보컬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보컬만. 네, 보컬만. 오히려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이 전에 녹음한 거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줄이면서 레벨이 오히려 보컬이 더 준 것 같아요. 8이. 네. 그래서 네. 8을 다시 원래대로 원래 DB로 하고 DB로 돌려놓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보컬은 아예 공간계 EQ 컴프 다 빠진 완전 드라이 소스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최대한 볼륨량 높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네, 8입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긴 예, 있는데 그 사실은 댐핑이 좀 더 있다 없다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간이 확실히 조금 더 열린 조금 더 있어야 있다라는 돼. 거가 맞아요. 어, 네, 저희 느껴지고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딱 보컬이랑 비교하기 또 좋은 게 기타 두 개만 그렇습니다. 네, 다이렉트로 해서 어쿠스틱 기타의 질감이 어떤지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어요. 얘네가 네네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요, 네, 재밌습니다. 6만 원 차이, 6만 원 차이 분석해내기. 여기를 이 최대한 저희도 지금 잡아내보려고 하는 네, 이게 여러분들께 좀 의미 있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잡음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 수급력이 더 좋다. 예, 그 이 아. 주변 이게 왜냐면 앰비언스가 좀 더 많이 느껴져요. 예, 예. 왜냐면 저희가 지금 다른 상황에서 받은 게 아니고 공간도 같은데 네. 지금 들어보시면은 되게 그냥 기타 소리가 빡빡하게 딱 들리죠. 가까이서 네네네. 받은 느낌인데 거리도 똑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얘는 보면 공간이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되게 공간이 넓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수음력 자체가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그 가져올 수 있는 맞아요. 그 정도의 이제 해상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에서는 해상도가 더 좋은 것들이 수음력이 좋은 것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 게 룸 어쿠스틱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 이거 저희 영상 좋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싼 걸수록 구립니다. 네. 왜? 왜냐하면 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리고 에어컨, 이런 에어컨 소리라든가 소리, 기계 뭐.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저희 이제 의자 바꿨는데 그 의자 삐그덕거리는 소리. 뭐.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룸 어쿠스틱이 좋은 공간에서 녹음을 하면은 그 좋은 룸 공간의 사운드를 얘는 받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방금 전에 뭐가 좀 더 힘이 있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들어오는 소스가 조금 많아가지고 정보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음력에 있어서는 아주 미세하나마 개별적으로 개별 트랙 모니터를 해봤을 때는 8 쪽이 조금 더 미세하게 음질이 좋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걸로 인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초심자인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작업실이 없이 집에서 하실 분들은 6으로 하십시오. 네, 그리고 맞아요. 약간 이런 패드라도 좀 붙여놓은 자기 공간이 있다. 월세 내는 자기 공간이 있다. 그런 방이라도 있고 거기에다가 오디오 어떤 그런 수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벽에다가 계란판이라도 붙여놓은 데가 있다. 그럼 그러면 팔을 사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트리로 시작할 건데 내 공간이 있다 없다로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나눠서 하시면 그렇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저녁의 술값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6만 원 술 한번 먹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고민이에요.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장비를 샀잖아. 네. 야, 드디어 장비 맞췄다. 우리 작업하자. 아니면 뭐 개인한테 작업하자. 라든가 뭘 해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술을 먹자. 내가 이제 술안주가 6만 원짜리가 될 것인가? 그냥 저기 뭐 편의점에서 편의점이 그냥 될 것인가? 먹을 것인가? 뭐 이런 네, 이게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거면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술 한 잔 더 맛있는 거에다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네.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꼭 맛있는 술 드시고 여러분들 저희 리뷰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어 타임즈부터 뭐든 해가지고 저희가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돈 아껴 드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 상황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6과 8의 차이가 아주 미세하나마 있었음을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로 가면 좋을지 저희가 타겟팅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이런 재미있는 엔트리급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 애들 네.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 술값 한번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간에 따라 여러분 술값이 달라집니다. 펑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